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새해부터 이렇게 또 오랜만에 찾아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성동맨 김영구입니다. 우리 성동맨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올 한 해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고 또 다 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거 대본이라도 좀 써주시면. 오늘 할 거는요. 네. 차에 보니까 네. 다이어트라고 적혀 있어서. 네네네. 차를 살 때도 가장 드림카를 적어놓지. 그러니까 저한테 다이어트가 약간 좀 그 정도의 드림카 수준에. 아, 드림카를 현실로 이뤄드리려고 여기서 자신의 체력을 한번 측정을 해보는. 하긴 뭐 아무리 좋은 거라도 몸에 맞아야 되듯이 운동도 그렇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딜 내려가요? 사람 얘기하고 있는데. 국립 체력 100 성공 체력 인증 센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력 걱정 예약하셨죠? 예약이 돼 있나요? 저도 모르게. 제가 김영구 씨라고 예약을 했습니다. 아, 네네. 신분증 먼저 확인 도와드릴게요. 옆에 남자 편의실 있습니다. 아, 네. 지금 놓고 운동복장 갖춰서 나오십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무섭죠?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운동복장을 갑자기 불러드리니까. 이런 걸 좀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 체력 측정하기 전에 네. 지금 운동 참여가 가능한지 여부를 성문지 작성을 통해서 저희가 파악을 합니다. 그냥 봐도 불가능한 상태 아닌가요? 좀 약간. 아닙니다. 일단 작성하고 저희가. 네. 알겠습니다. 너무 높으셔서 일단은 측정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조금 휴식을 취한 다음에 안정을 취한 다음에 안정을 취한 다음에 다시 오, 102화까지 자, 일단 이 기계는 괜찮은 거 문제가 없는 걸로 봐요. 이런 경우가 있나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그냥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측정 기회는 일단은 세 번은 드리고 있긴 한데 명상의 말씀. 아, 나는 누구인가? 측정이 끝났습니다. 이런 모습이 프로답지 못한 모습이긴 한데 내려가질 않아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체력 그 기준이 160에서 100이 넘어가게 되면 측정이 불가합니다. 그 가능한 경우도 한 가지 있어요. 어떤 의사에 대한 소견서를 이제 지참을 하시면 체력 측정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체력 측정을 하게 되는지 네. 그걸 한번 보여주시는 건 그러니까 제가 다 측정은 안 하지만 어떤 걸 하는지. 좀 줄었네요. 아, 정말? 네. 오늘 이렇게 하게 되는 게 네. 마음의 준비를 하려고요. 아, 네. 몇 가지 정도의 테스트가 있나요? 일단 성인기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여섯 가지 종목부터 합니다. 여섯 가지? 네네. 그래서 네 종목은 건강체력 종목, 그리고 두 종목은 운동체력 종목이라고 해서 자, 보게 되면 첫 번째로 하는 게 이제 근력검사입니다. 오른쪽 가겠습니다. 준비 시작! 힘껏 시작! 힘껏 잡아서 낼게요. 더! 더 세게. 다음은 민첩성 검사. 네,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살짝 덜 든 것 같은데 이 정도? 이건 순발력 검사인데 출발! 더! 유연성 검사 아래 보시고 자, 3초 버틸게요. 하나 둘 셋 다음은 근지구력 검사입니다. 이제 하나 더. 이제 하나 마지막. 네. 대망의 힘내주고. 출발. 천천히 시간 안에만. 잠깐만 앉아서. 자, 측정은 모두 완료됐고요. 마지막에 이제 정리 운동. 저희 아까 정리 운동이요? 네. 정리 운동까지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상담 조금씩 조금씩 한다 그래놓고 다 하면 어떡해요? 아 근데 중간에 몇 개 쉬었으니까 아 근데 잠깐만 빈혈기가 와서 잠깐만 앉아있다가 저는 혈압이 좀 높으신데 혈압이 한 3% 정도 되신다고 생각합니다. 오시는 분의 혈압이 오늘 제가 이렇게
네, 국민체력팩 우리 성동구와 성동체력인증센터에 와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여기 말고도 다른 센터들도 몇 곳 있다고 들었는데 몇 곳 정도 있나요? 아, 전국적으로 이제 71개소 정도 있고요. 71개소. 꼭 이 성동센터만이 이렇게 좀 장점이라든지 특기점. 아, 저희 성동체력인증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수 보건지소 안에 이제 속해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데와 다르게 기초의학검사까지도 저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혈당 수치나 아니면 콜레스테롤 수치까지도. 그러면 체력인증센터를 이용하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나요? 아, 우선은 그 국민체력팩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제 예약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 혹은 저희 센터로 전화로 주셔가지고 이제 예약하는 방법. 오실 때 꼭 까먹지 마시고 아까 저도 좀 당황했으니까 신분증 꼭 챙겨서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보고 계신 우리 성동 구민분들도 이제 검은 토끼의 해처럼 껑충 뛰어오를 수 있게 여러분들 체력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국민체력팩 성동체력인증센터에 오셔서 인증받고 한 해 건강하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성동맨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유익한 정보와 꼭 혜택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다시 한번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 다음 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